진행할 나라예요. 오늘은 새롭게 180도 화면으로 찾아왔습니다. 180도 화면은 집에 VR 화면을 볼 수 있는 기기나 카드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볼 수 있는데요. 기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을 넣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화면이 180도로 보이시나요? 앗! 기기가 없는 분들 괜찮습니다. 손가락으로 폰 화면을 돌려가며 180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들 180도로 화면이 보이시죠? 그럼 바로 데이트를 떠나볼까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흑례문을 지나면 영재교가 보이는데요. 영재교는 상상의 동물인 석수가 조각되어 있다고 해요. 영재교를 건너면 근정전의 정문인 근정문이 나옵니다. 근정문의 동쪽 문은 문관 전용인 일화문, 서쪽 문은 무관 전용인 월화문이래요. 자, 드디어 경복궁의 중심 근정전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와, 근정전은 국보 제233호인데요. 이곳에서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되었다고 해요. 그럼 근정전 가까이 가볼까요? 부지런하게 정치하란 뜻을 가진 근정전은 조선 왕실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고 해요. 정식이 많아 조선 말기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네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정전입니다.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이곳에서 연회를 벌이고 무려 불꽃놀이도 했다고 하네요. 공간도 이렇게나 넓고 하늘도 뻥 뚫려서 불꽃놀이가 정말 멋졌을 것 같아요. 근정전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경회루가 나와요. 경회루 주위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곳에서 뱃놀이도 했었대요. 와, 뱃놀이라니 재밌겠다. 연못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깊으면 조금 무서울 것도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경복궁을 둘러봤는데요. 저와 함께한 데이트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다고요? 기뻐요. 다음엔 어디로 놀러 갈지 기대되시죠? 힌트를 드릴까요? 오늘은 역사적 장소를 봤다면 다음엔 현대적인 공간을 둘러보려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2편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나라와 서울데이트의 나라였습니다. 안녕!